0147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사조시푸드입니다. 사조시푸드, 은,는 동사는 1980년 사조냉장으로 설립되어 수산물 도매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참치 어획에서부터 유통, 수출, 부가식품 개발 및 판매를 책임지는 수산물 가공 유통 전문 기업인 횟감용 참치의 국내 가공은 현재 당사를 비롯한 동원산업, 유황, 정필 등 소수 업체가 전체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연간 총 가공 규모는 약 3만 톤으로 추산됨 주요 수출국은 일본이며 북미, 유럽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에도 노력 중.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80년 3월에 설립되어 수산물 도소매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참치 어획에서부터 유통, 수출, 부가식품 개발,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사업 부문은 횟감용 참치 및 일반 수산물 가공 유통 부문, 김, 팝콘 등의 식품 부문, 통조림용 참치 등의 수산 부문과 보관 및 임대업 등의 기타 부문으로 나뉨 대시 횟감용 참치는 일본 및 기타 해외 거래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으며, 김, 팝콘은 사조 대림 등을 통해 위탁 판매하고 있음 재무 대시 일반 수산물 가공 유통 부문의 역성장에도 횟감용 참치 어가 상승, 통조림용 참치 등의 판매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신장 대시 매출 신장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영업수지 개선에도 지분법 이익 제거 등으로 순이익률은 하락 대시 참치 어가 강세 지속 및 자연산 참다랑어 판매처 확대 등으로 수산물 가공 유통 부문이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며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2년 11월 29일 기준 장마감 사조시푸드의 시가총액은 82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사조시푸드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881위입니다. 사조시푸드의 상장 주식수는 1,721만 8,543 주입니다. 사조시푸드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사조시푸드의 퍼은 10.9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1.7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9.7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7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3,35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4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3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5배, 13,48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2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97번지억 원, 108억 원, 14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56억 원, 78억 원, 98억 원입니다. 사조시푸드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6번지 49%이고 유보율은 1217.39%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3.39이며 전일 대비해서 25.12 더하기 1.0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27.54이며 전일 대비해서 9.64 더하기 1.3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조시푸드의 2022년 11월 2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4,76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720원보다 4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76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조시푸드의 종가는 4,760원이며 주가가 사조시푸드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조시푸드의 종가는 4,760원이며 주가가 사조시푸드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9%입니다. 금일 사조시푸드는 거래량 21,396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1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8,972 주, NH투자증권에서 4,698 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331 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093 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989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유한타증권에서 4,695 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500 주, NH투자증권에서 2,638 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567 주, 키움증권에서 1,509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346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105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사조 시푸드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